나훈이가 아침 방송에서 봤는데 그렇게 떴어. 동료들한테 집밥을 많이 해준대. 맞아요. 그때도 뭐 프로 했었는데 그리고 야식을 다 준비해서 직접 어. 선수. 나 전화 걸어볼게.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. 어? 전화 안 받네. 엄마? 엄마? 여보세요? 어? 전화 왔어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? 어 나훈아 나 반가워. 네? 나 윤종신이야, 윤종신. 안녕. 아유, 참, 이 가수 윤종신 씨가 다 전화해주고, 웬일이십니까? 예? 오늘 우리가 집밥 어. 특집이어서, 집밥. 아, 집밥. 어, 건강을 맞아. 위해서는 집밥을 먹어야 된다는데, 집밥 어.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, 어. 김나훈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야. 아이, 또 뭐야, 진짜. 어? 아, 진짜, 그래서. 정말 신뢰를 무릅쓰고 혹시나 우리 맨친들이 집밥을 얻어먹으러 갈 수 있을까라는 무례한 부탁을 하러 전화를 한 거야. 아, 한 몇 명 되지 우리가 지금? 일단 하나, 둘, 여섯 명. 다 아, 나훈 씨 저 강호동이에요. 예, 예전에 우리 그 저 프로그램에서 나도 인사를 드렸는데 그지? 아, 세상에. 예, 나는 나훈 씨가 이렇게 그 손맛이 좋을 줄 전혀 몰랐어요. 예. 과장되게 소문을 내주셔가지고 그런 거죠. 아 잘못된 거예요? 아니 와서 한번 드셔보세요. 그럼 또 갑자기 우기가 그래.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 그 나훈 씨 그 자택을 방문하면 우리가 집밥에 대해서 소중함을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을까요? 강원웅 씨. 예. 우리 이러지 맙시다. 지금 온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겠어? 예? 이 계절에 맞는 제철 음식. 그렇죠? 어, 계절에 맞게 여러분들 기호 그렇죠? 여러분들 기호도 조사를 해야죠. 혹시 나는 뭐를 못 아니, 먹어. 아니 진짜 니네 평소에 먹는 밥을 해줘. 아, 있는 그대로를 정말 그것만 네.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 너무 네. 감사하겠습니다. 아유 뭘 밥 한 끼 먹는데 뭐 그렇게 감사하시죠. 아니 그냥 어차피 저희 집에 온 손님들은 어, 달라고 입을 따뜻하게 해서 보내는 게 제 원칙이에요. 두근거려. 시간은 한 5일만 줘요. 시간을. 왜냐면 우리 5일 동안 이러고 있어야 되나요? 아니 집밥을 이런 식으로 영양결 드리는 게 맞다. 나훈 씨 또 그 팬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보약 같은 가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집밥 그 소중함을 좀 우리 매치 시청자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근데 가서 그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. 와 너무 좋다. 우와 여기가 지금 이제 그 김나훈 씨 그 자택 예, 입구인데요. 아 너무 깔끔하다. 집 모양이 예 좋아 보입니다. 그리고 이미 지금 베란다 쪽에 이미 식재료들이 있어요. 호박 지금 다. 이거 뭐예요? 미션. 잘해. 자. 아 뭐야? 이게 오늘 김나훈 씨 집에서 집밥을 먹고 네. 집밥을 못 챙겨먹고 혼자 사는 독구 연예인 집에 가서 우리가 집밥을 배운 걸 가지고 대접을 하라는 거죠. 집밥의 결핍자들 우리 동료들 가운데서 제일 잘 먹고 사는 분들 잘 드시고 사는 분들 제일 못 먹고 사는 분들 도와드리는 거네. 이 김나훈 씨 집에 밥도둑이 있을 거란 말이야. 그걸 우리가 딱 이렇게 레시피를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아니면 일부 좀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 집에 밥도둑을 전해주는 거야 이쪽에. 아! 그 사람은 먹을 게 없으면 햄이랑 그래 전해주면 되겠네요. 그렇지 이걸로 몇 개 싸가지고 이걸로 담은 예를 들면 이걸로 담은 몇 개라도 해결하시라고. 응. 그 대한민국 어느 가정이나 집밥에는 다 자기만의 비법이 있다고. 그렇지 그렇지. 어. 그 가정마다 내려오는 어떤 전통 다 비밀이 있는데 왜 그치. 김나훈 씨의 손맛이 그렇게 유명한가 평가를 받고 있고 유명한지 저희들 오늘 또 진격을 해서 구석구석을 뒤지자고 내가 나훈 씨 저 우리 맨발의 친구들이에요. 알았어요. 어? 잠깐만 이거 나훈 씨 나 안녕하세요. 어, 남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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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
더운 날에 지금 다 양보 입고 있어.